하나님 말씀, 10편, 우리 4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7편, 다가초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편, 1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심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일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외치라 이제 그 이야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시느라다 그렇죠. 지존하시다 가장 높으신 분인 겁니다.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라 얘기하죠. 그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모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존경받,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시므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 우리 발안에 복종케 하시며. 그렇죠? 만민. 그리고 열방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을 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죠.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며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아,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리스도가 오신 그 가나안,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영화가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 상징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화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의 영화는 누, 누구냐, 무엇이냐? 우리 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올라가시도다 예수님 재림국실때딱 그거를 표현한다라고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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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그한국에서한국에서한국이서도한한에서도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 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의 인생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아 그분이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인심이 정말 발견되어진다면, 음. 여러분 우리는 찬양 외에는 사실 할수할수 할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만개라면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찰스 웨슬리가 그렇게 찬양의 가사를 지었죠.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의 그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시라. 그렇죠?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한왕 되신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육신의 육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권세를 붙잡 이 땅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을 꺾을 참된 권세가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눈에 보이는 저 왕이 저 국무총리가 돈 많은 사람이 권세 높은 자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온 땅의 왕,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거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을 치리하시며 이방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모든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냥 어뭐 보좌에 의자에 앉으셨다 이 말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그랬죠.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면 그렇게 그 젖으면 시트라고 아그 의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판결하게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지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치리하시죠. 열방을 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보호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열방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치리하시는 것이다. 구절입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열방의 방백들, 열방 중에 온 땅의 왕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대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어,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그랬습니다. 이거 역시 앞절에 나온 열방의 방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왕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하나 여호와께 속하 속하 속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도다. 높이 칭송을 받을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시다. 최고의 높 최고로 높으시고 거룩하신자의 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존하신 그 여호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참된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열왕의 열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세리심을 고백하는 참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전에 나온 새벽 예배에 참여한 분들 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그들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과 모든 영광을 하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존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타오야 찬송을 드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